자, 모의고사 2번, 모의고사 2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모의고사 문제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 순서, 동작을 시키고 기본 설정하는 그런 순서를 좀 떠나서 처음부터 기본 설정을 입력을 하고 동작을 입력하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02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도면을 불러내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ISP 라우터와 서버는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 설정하지 마시오. 여기는 시험장에서 이 장비를 클릭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SP와 서버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에서도 ISP와 서버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어지지 않은 설정 값에 대해서는 유효한 값 내에서 임의로 사용하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CLRA 64000이라든지 라우팅할 때 번호 이런 것들이 유효한 값 내에서 수험생이 임의로 써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시면 작업 내용에 첫째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대체적으로 기본 설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설정.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이라 하면 보통 암호와 사용자 이름 또는 기타 제시된 내용을 입력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인데 요 기본 설정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자신 있는 것만 써도 동작이 될 경우 여기에 합산이 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콘솔 접속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메시지 명령어가 ban 여기서 지금 메시지 그러면 배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배너는 약자를 우리가 BAN을 쓰겠습니다. BAN. 또한 문제에서 콘솔 또는 텔넷 접속 시 따라서 콘솔로 접속을 해도 메시지가 나오고 텔넷으로 접속해도 메시지가 나와라. 메시지 내용은 꺽쇠 달라 물결 R1 물결 달라 꺽쇠 앞뒤에 큰 따옴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콘솔에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ban 칸 띄우고 motd 칸 띄우고 그다음에 메시지 안에 없는 특수문자. 이 메시지 안에 있는 특수문자는 꺽쇠, 달라, 물결 이러한 것이 특수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수문자 이외에 골뱅이 또는 샵 또는 뭐 퍼센트 이런 것들을 쓸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골뱅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골뱅이 칸을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됩니다만은 한칸 여유 있게 띄고 꺽쇠 달라 물결 이렇게 치시고 칸 띄우고 R1 물결 달라 꺽쇠 이렇게 치시고 다시 막 마지막에 반드시 시작한 특수문자 골뱅이를 쳐야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고 또한 텔넷에도 메시지 나와라. 그러면 텔넷 접속 시 메시지 나와라. 요것은 명령어가 여기는 벤모트라고 했지만 텔넷은 모트벤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넷 li 텔넷 접속 모드는 li vty 04라고 하는 것은 0부터 4까지 5명을 의미하고 메시지가 텔넷에 보이게 해라. MOTD. BAN을 쓰면 되는데 사이에 빼기를 꼭 쓰시고 BAN 이렇게 입력하시면 텔넷 접속할 때도 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원격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원격 로그인. 이것은 텔넷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텔넷 로그인, 원격 로그인. 여러분들은 텔넷으로 원격으로 접속할 때 문제에서 사용자로 로그인이라는 말이 있고 암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 로그인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명령어는 유저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저네임.
이것의 약자는 user를 쓰겠습니다. user. 뭐 암호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명령어가 password라는 것입니다. password. 따라서 이것도 약자는 문제에서 pass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현재 원격 로그인인데 사용자 이름은 user01, 암호는 router샵샵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입력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user user01 암호 pass router샵샵 이렇게 입력하시고 텔넷 모드로 접속한다. 라인 vty04. 만약에 콘솔 모드로 접속한다 그러면 livecon0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유저네임을 썼을 경우에 인증을 받을 때 로그인만 하시면 안되고 칸 띄우고 local이라는 명령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실 거는 user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반드시 끝날 때 local을 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login이라고 입력하시면 이 위에 username과 password는 적용이 안 되고 처음부터 password만 물어보므로 이것은 채점할 때 오류가 상당히 큰 부분이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격 로그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암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암호 설정. 대체적으로 기본 설정은 R1에서 R1에서 이렇게 또 R1에서 또 R1으로 이런 기본 설정들이 주로 라우터에서 설정하고 두 번째 R1에서 privilege 모드 접속 이것은 맨 처음에 엔터를 치면 라우터에서 꺽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샵이 나옵니다. 샵이라는 모드를 우리가 privilege 모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암호는 라우터 샵샵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력하느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ENABLE 암호 패스 패스 그 다음에 router 샵샵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바로 privilege 모드 접속할 때 명령어입니다. 자, 마지막에 모든 암호는 인코딩 또는 암호화 모든 암호 내가 입력된 암호들이 모두 암호화되라 하는 명령은 ser pass 이것은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의 약자가 ser로 쓰면 됩니다.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암호는 패스 해서 서패스만 입력하신데 요 입력하는 것은 입력 위치는 라우터 아무데나 즉 처음에 입력해도 되고 마지막에 입력해도 되고 끝에 입력해도 됩니다. 자, 지금 모의02라는 문제에 우리가 기본 설정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설정에 이어서 IP 주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P 주소 및 장치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표를 참조하여 표를 보시고 주소를 입력하되 각 네트워크 장비의 장치를 활성화하시오. 즉 동작을 되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바로 요 게이트웨이 설정입니다. PC나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 입력을 할 때 이 바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주소 조건을 꼭 읽어보시고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설정하니까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 여러분들은 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쓰고 네트워크 그 밑에다가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써서 더합니다. 각 자리를 더하고 나서 마지막 자리에서 빼기 1 하면 이게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계산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PC형의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150.0.0.20 PC 1번 150.128.0.20 스위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PC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각 PC의 네트워크 확인합니다. 150.0.0.0 PC 1은 150.128.0.0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먼저 구해보면 첫 번째 PC0을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C0 게이트웨이 주소 게이트웨이 자 네트워크는 얼마입니까? 150.0.0.0 그 다음에 17의 와일드 카드는 17의 와일드 카드는 0.0.127.255입니다. 잠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슬래시 17 하면 여러분들이 서브넷 마스크는 기억하시죠? 255.128.0 와일드 카드는 0.0.127.255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 각 자리를 더하면 255가 되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우리가 네트워크 구한 바로 밑에다가 0.0. 그 다음 127.255 이것을 더해 보니까 150에 0 더하면 150 0에다가 0 더하면 0점 0에다가 127 더하면 127점 0에다가 255 더해서 하나 빼니까 254 바로 이것이 PC0의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 PC1 게이트웨이 주소 네트워크는 얼마입니까? 150.128.0.0이 되겠습니다. 118.0.0 역시 와일드 카드를 더하면 0.0.127.254 역시 더해서 하나 빼니까 150에 0 더하면 150점 128에 0 더하면 128점 0에다가 127 더하면 127점 마지막에 요게 마지막은 254인데 제가 여기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255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0과 255 더해서 하나 빼니까 254 우리는 PC0의 게이트웨이 150.0.127.254 PC1의 게이트웨이 150.128.127.254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아울러 나머지 부분 확인해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주소는 150.0.0.2이고 VLAN 20에 입력해야 되는 것이 이 표에 나타난 관계입니다. VLAN 20줄에 스위치 주소가 있으면 스위치 주소는 VLAN 20에 입력하고 혹시 요 밑에 있다라고 하면 VLAN 60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에서 스위치에 주소가 있으니 입력하시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도 반드시 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스위치에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은 이 위에 시리얼 포트 관계를 보겠습니다. 시리얼 150.30.0.0 서브넷 마스크 19입니다. 지금 라우터가 R1과 ISP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R1 라우터의 주소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 그러면 여기 있는 네트워크 마지막 자리에다가 1을 더하면 되므로 할당 가능한 마지막 즉 R1의 시리얼 주소는 150.30.0.1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이 19라는 서브넷 마스크를 잠시 써보면 슬래시 19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1이 19개다 8개 3개다 그러면 255.254.0 이라는 서브넷 마스크에서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31.254 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9의 와일드 카드이므로 요 지금 구한 와일드 카드를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로 구해야 합니다.
라우팅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지금 써보겠습니다. 150점, 30점, 31점, 254가 ISP 시리얼 주소다. 여러분들은 요 시리얼 주소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요 마지막에 라우팅에서 정적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적 라우팅에 대해 설명할 때 바로 요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고 이런 주소를 구해서 시험장이라면 시험지에 이렇게 반드시 써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또한 서버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192점, 168점, 1점,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앞에 네트워크 192점, 168점, 1.0이 네트워크다라고 써줬고 또한 24가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주소 줄에서 시험장에서 여기에 기타라고 써있다. 만약에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주소만 주지 않고 192점, 168점, 1점, 10이라고 주소를 주면서 서브넷 마스크 24라고 써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서버의 네트워크를 모르면 아래쪽에서 정적 라우팅을 입력할 때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24라는 서브넷 마스크의 네트워크는 마지막 자리 숫자가 뭐든지 여기를 0을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서브넷 마스크 24는 주소줄의 마지막 숫자를 0을 쓰면 된다. 따라서 요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내 주소가 있다면 네트워크는 192점, 168점,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일단 저 뒤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네트워크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정보기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트워크를 안 가르쳐주고 서브넷 마스크 24를 줄 때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슬래시 24인 경우에는 마지막 자리를 0을 입력하도록 하십시오. 자,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네임 서버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PC의 서버 주소 입력할 때 여기에 있는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그런 말이 이겁니다. PC0과 PC1의 네임 서버 주소를 요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말이 요 말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 밑에 보면 VLAN 할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시고 이 위에 표에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요 표에 VLAN 20이 있고 이름은 Sales, VLAN 60이 있고 이름은 Manage. 이때 포트는 1번 포트의 할당, 2번 포트의 할당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터 VLAN 구성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VLAN이 20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INT 포트 번호가 F0/0일 경우에는 F0/0이라고 쓰고 VLAN 번호가 20이다 그러면 2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N 그 다음에 D 여기서 EN은 encapsulation 요약시키는 것으로서 캡슐화한다. D는 DOT 1Q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입력해야 되고 끝에 번호를 쓸 때 이 번호는 VLAN 번호가 되겠습니다. 20VLAN이면 20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EN 칸띄고 D 칸띄고 20. 세 번째 줄에는 IPADD하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했고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서 NoShot 해서 입력을 마쳤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반드시 이런 걸 쓰라는 설명이 요구사항이 시험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0/0번 포트에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VLAN이 20이니까 우린 20을 썼지만 예를 들어서 VLAN이 100이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FA 0/0.100 이라고 써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고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읽고 판단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들은 VLAN 통신을 위하여 각 서브 인터페이스에 IEEE 802.1Q 프로토콜을 적용하시오. 요 말이 여러분들은 시험지에서 바로 END20이라고 쓰세요라는 그러한 요구 조건입니다. IEEE 802.1Q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END20이라고 꼭 써야 된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그리고 주소,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해서 요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바로 인터 VLAN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의 24번 포트에서 여러분 스위치 24번 포트에서 뭘 합니까? 그렇죠. 트렁크 하죠. 트렁크.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INTF0 슬래시 24 트렁크 명령 SW MO TR. 자, 요렇게 우리가 했는데 본 문제에는 VLAN 번호가 20과 60입니다. 현재 여기 문제에 VLAN 10, 20만이라는 요 말이 오류가 돼 있으므로 표시 잘못됐으므로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에서 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도 요 책에서 요 숫자 10을 지우시고 20이라고 요 숫자를 20이라고 써주시고, 요뒤 숫자는 60이라고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요 문제에서 VLAN 20과 VLAN 70, 60이 있으므로 다른 VLAN이 들어오면 통신이 안 되게 설정하시오. 즉, 누구와 누구만 20과 60만 통신이 되게, 여기 VLAN 20, VLAN 60의 데이터만 전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만 전송하다, 누구누구만 허용하다, 이런 명령을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허용하다, 누구누구만 허용하다.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가 ALL OWED Allowed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자는 ALL을 기억하시면 되고, 요 ALL을 입력하는 줄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TR 명령을 쓰시고, 여기다가 SW TR Allowed ALL 그리고 VLAN 번호 써줍니다. 쓸때 조심해야 됩니다. VLAN 칸 띄우고 10, 여기다 쉼표 다른 말로 반점 뭐 이렇게 쓰시고, 10이 아니죠. 20, 반점 60. 꼭 이렇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20과 60 사이에는 쉼표입니다. 마침표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꼭 지켜야지. 이걸 마침표로 찍었다가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트렁크 한 다음에 요 명령을 한 줄도 입력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요 줄과 트렁크 줄과 요 바로 트렁크 로드 줄은 바꿨어도 관계없습니다. 순서를 바꿨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적 라우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라우팅. 이게 정적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R1과 ISP 구간의 네트워크는 150.30.0.0이고 19다. 또한 PC들이 라우터와 통신이 되도록 정적 라우팅을 구성하시오. 이때 라우터 ISP는 라우팅 정보가 설정되어 있으니 이것은 입력하시지 말고, 정적 라우팅 시 인터페이스 이름, 시리얼 포트 이름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0 슬래시 0 슬래시 0 이렇게 입력하지 말란 뜻이고, 이것을 굳이 공부하기보다는 정적 라우팅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것이 기본인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적 라우팅에는 기본과 정적 라우팅이 있는데, 혹시 정적 라우팅을 기억 못해서 기본 라우팅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기본 라우팅 설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다가 명령어 정적 라우팅에 대한 것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적 라우팅 형식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IP 칸 띄우고 ROU 칸 띄우고, 여기서 R1만 써야 되기 때문에 R1에서 목적지, 도착지가 서버입니다. 따라서 서버 네트워크를 씁니다.
192점, 168점, 1.0이 네트워크다. 아까 우리가 내 서버 거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0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24니까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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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칸 띄우고 이제 ISP 시리얼 주소에 ISP 라우터 시리얼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구한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쓰십시오 라고 했던 요 주소를 여러분들이 메모했다면 여기다가 150점, 30점, 31점, 254 라고 입력하는 요 한 줄을 쓰시면 본 문제에서 정적 라우팅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핑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기본 설정에 대한 얘기, 주소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모의고사 2번 문제를 불러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PC0부터 입력하겠습니다. PC0 클릭. 자, PC0을 눌러서 창이 뜨면 상단에 세 번째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첫 번째 IP를 눌러서 IP 어드레스 줄을 클릭하신 후 주소 150.0.0.20 밑으로 내려가서 서브넷 마스크는 17이니까 255.128.0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우리가 아까 구했죠. 150.0.127.254 마지막 서버 줄로 내려가서 서버는 192.168.1.10이라고 쓰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엔 PC1번을 클릭하고 PC1 데스크탑 IP 주소는 150.128.0.20 다음 서브넷 마스크는 255.128.0 게이트웨이 주소는 150.128.127.254 서버 주소는 192.168.1.10 해서 PC 주소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PC 입력이 끝나고 스위치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세 번째 CLI를 누르신 후 엔터를 치십니다. 엔터를 친 다음에 역시 EN 쓰시고 CONFT라고 입력합니다. 맨 처음에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VL 번호 20 이름 NA 이름은 첫 글자는 대문자로 SALES 다음 VLAN 번호 60 이름 NA 이름은 매니지 MANAGE 자 이제 포트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 문제에서 1번 2번 포트에 20과 60을 할당하기 위해서 접속을 1번 포트로 합니다. INTF0/1 두 번째 줄에 연결하기 위한 명령어 SW 칸 띄고 MO 칸 띄고 ACC 치면 연결 상태로 바뀌면서 여기에 VLAN 10을 할당합니다. SW ACC VLAN 20 2번 포트로 이동합니다. INTF0/2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60 하면 포트의 할당이 끝났습니다. 이제 스위치에서 아까 주소를 살펴보니까 20번 VLAN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번 VLAN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VLAN 번호 20 그러면 아래 연결 상태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VLAN 20, VLAN 37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문 입력하시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소 입력을 위해서 명령어 IP 그다음 칸띄고 ADD 문제에서 주소는 150.0.0.2라고 주어져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17255.255.128.0 그다음에 활성화 no shot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 IPDE 게이트웨이는 150.0.127.25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트렁크 INTF0/24 트렁크 명령 SWMOTR 자, 아까도 VLAN 20과 VLAN 60에 체계는 10, 20으로 되어 있는 걸 수정을 할 거고요. 자, VLAN 20과 VLAN 60에 데이터만 전송되라. SWTR ALL VLAN 번호 20 쉼표 또는 반점 60 엔터 치면 스위치에서 모든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를 입력하는데 라우터는 기본 설정부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 역시 ENCONFT 자, 콘솔에 메시지 보이게 BANMOTD 하시고 특수문자 꼴뱅이를 친 후 꺽쇠 달러 물결 한 다음에 R1 또 물결 달러 꺽쇠 칸띄고 꼬꼴뱅이를 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텔넷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 설정합니다.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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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암호 패스 패스는 라우터 router ~ 자, 텔넷으로 이동합니다. li vty 0 4 위에 유저네임을 썼기 때문에 로그인 쓰신 다음에 local local 이라고 꼭 쳐야 됩니다. 또한 텔넷의 메시지 보이게 라는 것을 바로 그 로그인 로컬 위에 써도 되고 지금처럼 혹시 잊어버리면 요 밑에다가 motd 빼기 ban 입력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privilege mode ammo enable enable 간띄고 pass router ~ 엔터 그 다음 모든 암호가 암호화되라 surpass pass 해서 라우터에서 기본 설정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동작을 위해서 포트 이동을 합니다. INTF0/0 해서 스위치로 내려가는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no sh no shot 이라고 치면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포트의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고 스위치는 아직 주황색은 준비 중 요것이 10초 정도 있으면 녹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바뀝니다. 자, 서브 인터페이스 왼쪽에 20이니까 INTF0/0.20 그 다음 END 20 주소 IP ADD 150점 게이트웨이 주소 0.127.254 서브넷 마스크 17255.25.128.0 활성화 노 샷 이번엔 60번 서브 인터페이스 INTF0/0.60END60 IP ADD 이번에는 VLAN 60의 게이트웨이 주소 150.128.127.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128.0 활성화 no shot 자, 이제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를 이동합니다. INTS0/0/0
주소, IP, ADD. 주소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150.30.0.1 서브넷 마스크 255.19니까 255.224.0.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럭 레이트 CLRA 64,000 활성화 노 샷을 치면 여러분들이 보통 포트의 녹색 불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중간에 있는 이곳은 선의 칼라이므로 동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아까 메모해 드렸던 정적 라우팅을 합니다. 자, 정적 라우팅 IPROU ROU 그다음 목적지인 서버 네트워크 192.168.1.0이 되겠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는 24니까 255.255.255.0이고 여러분들이 ISP 시리얼 주소 할당 가능한 마지막 그랬으니까 150.31.30.30.31.254가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라우터에서 모든 입력이 끝나서 이제 동작 테스트 즉 핑 테스트와 웹 서비스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 테스트를 위해서 핑 테스트 PC0을 클릭하시고 이와 같이 창이 뜰 때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네 번째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목적지 주소 PING 하고 192.168.1.10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결과가 TTL과 숫자가 나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 TTL 처음에는 세 줄이 나옵니다. 이때 요 126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26초 0.126초로서 숫자가 작으면 빠르고 숫자가 크면 느리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목적지까지 왕복 타임을 얘기합니다. PC형 테스트를 끝냈으므로 인터넷 테스트도 동시에 해보기 위하여 핑 테스트 창을 여기 X를 눌러서 닫고 웹브라우저를 눌러서 URL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www.skills.com이라고 주어진 인터넷 주소를 쓰시고 고를 누르면 이와 같이 문자들이 나옵니다. 자, 창 닫고 이번에는 PC2를 클릭한 후 역시 핑 테스트는 네 번째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192.168.1.10 엔터 치면 TTL이 이번에는 네 줄이 나옵니다. 처음에 세 줄이지만 두 번째부터 통신이 원활해지므로 네 줄이 나오고 창 여기 밑에 작은 창 닫고 웹브라우저를 눌러서 역시 인터넷 주소 www.skills.com 이라고 누르시고 고를 눌러서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 웹 접속 테스트도 끝난 것입니다. 이상 모의고사 2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